어제 나한테 그런 말 했던 저희가 뭐야? 생각해보니까 전에 나한테 홍 의원이 날 협박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. 그게 이제서야 궁금해 주셨나 보네요. 전 부회장님이 대체 언제 물어보시려나 그게 궁금했는데. 석주환, 네 목적이 뭐야? 물어보시니 솔직히 말씀드리죠. 저홍 의원에게 원한이 있습니다. 홍문호에 대한 원한이라면 혹시 이영훈 사고를 덮어씌운 일 때문에?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4년 전 사고 때문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. 이건 부회장님과 무관한 홍 의원과 저 사이의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석주환, 네가 노리는 건 홍문호다. 그 얘기 나한테 하는 건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홍 의원은 내 남편인데. 부회장님께 위험이 되는 건 바로 남편이신 홍문호 의원 아니던가요? 부회장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에 대해 가장 잘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일 테니까. 홍문호 의원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라면?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제 타겟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히려는 것뿐입니다. 대체 홍문호 의원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거야?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죠.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홍문호가 파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. 파멸? 네. 파멸이요. 아이고, 오셨습니까? 예. 예. 아, 예, 대표님. 아, 전데요. 새로 알아낸 게 좀 있어서요. 예. 올라갈게요, 지금. 그때 그 홍 의원 자료에다가 위치 추적기 달아둔 게 움직이길래 보니까 그 자료 대한은행 금고로 이동한 것 같아요. 그래? 그럼 홍 의원이 대한은행 금고에 증거들을 숨겨뒀던 건가? 아,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게 거기 있는 금고 계약자들 명단에 홍 의원 이름이 없어요. 제3자 명의를 이용했겠지. 믿을 만하고 뒤탈 없을 사람으로. 아, 그게 누굴까요? 일단 계약자들 명단부터 세세하게 털어봐. 조금이라도 홍 의원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.